여러분들 유인물 잘 보세요. 오늘 날짜 11월 3일이고요. 국가 지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공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부터 하면은 중간에 관심 없는 시험 포함해서 6시간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 내용은 공개한 문제에서 일부 변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노스님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자, 주어진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아래 과제 1에서 5를 공정별로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완성하시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결과물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잘못 작업을 했다? 실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도면의 치수 가에서 아, 가제 4 문자 도안, 가제 4 도형 모형을 시험자에서 지정하며 수험자가 도면에 표시하여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 문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2페이지 넘겨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문자 도안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번호, 구성, 도안, 문자, 가정, 연마. 이 6개 중에 그날 감독관님이 지정해 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을 하세요. 2번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모형도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날 시험 감독관님이 1형을 하세요. 2형을 하세요. 3형.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아는 이 부분입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 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여러분들 가, 나, 다, 라 순서는 다 알죠? 1, 2, 3, 4, 5. A, B, C, D, E.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에서 아까지 치수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날 감독관님이 오늘의 시험은 1형으로 해라. 그러면 가는 얼마? 55. 이거는 밀리미터입니다. 여기를 55. 그 다음에 나는 70. 그 다음에 다는 75. 라는 6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1형으로 하세요. 그리고 문자는 구성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은 1형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가에서 아 치수 현황은 1형 또는 2형 여기서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형이다. 그러면 55, 70, 75, 65, 65, 65, 65, 65. 그럼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고 이걸 해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1형을 해라 했다. 그럼 여기다가 쳤죠. 55, 70, 75, 65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마바사 거꾸로 하면 돼요. 마바사 65, 65, 65, 60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간격이 다 정해지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그날 구성을 해놨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필로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를 치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도형은 1형으로 해라 2형으로 해라 별표를 치놓으세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요구사항 1번하고 2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제 1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 순서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가 바뀌면 바로 실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작업 순서 1번 연마죠. 손연마입니다. 바탕면을 연마지로 연마해라. 자, 1번 옆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그림 보시면 5페이지 열어보세요. 자, 1번은 바탕면 연마지로 하시오. 여러분들 사포가 총 하나, 둘, 세 장을 줍니다. 세 장을 샵 100이 될 수 있고요. 80이 될 수 있고요. 샵 150이 될 수 있고 120이 될 수 있습니다. 샵 200이 될 수 있고 300이 될 수 있습니다. 사포를 세 장을 줍니다. 제일 거친 거부터 숫자가 작은 걸 거친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위 면적당 모래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면적에 모래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칠다는 거죠. 모래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입자가 고르기 때문에 부드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작업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감독관님이 어떤 문자로 해라, 어떤 도형을 해라, 이 치수가 어떤 걸 해라고 하면 여기다가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손연마, 이 전체를 다 첫 번째 제일 굵은 사포로 전부 다 합니다. 이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각재가 있습니다. 각재에다가 사포
합포를 싸서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주어지는 합판은 새거기 때문에 작업이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끝났죠? 끝났죠?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1번은 1년을 했어요. 몇 밀리라고 했죠? 50. 가가 얼마라고 했죠? 55라고 했죠. 55면은 이제 이 간격을 먼저 선을 이렇게 껐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작업. 먼저 바탕면을 연마지로 해서 싹 다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필로 이렇게 선을 껐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